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면 조금씩 소설을 써봅니다. 토요일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강아지랑 산책 나가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. 여름에는 태닝, 겨울에는 스노우보드를 타요. 시간이 될 때마다 수영하러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. 퇴근 후에 운동을 하고 맥주를 마셔요. 식물이 하루가 다르게 크는 거 보면 기분 좋더라고요. 나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요.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 휴식이 시작하는 그런 느낌? 일단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. 뭔가 그날 하루를 보상받는 느낌. 물 속에서 제 몸에 집중하는 그 느낌이 좋아요. 나를 위한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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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위한 나.